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그녀 골드 잔디 가수 금잔디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잔디 잔디 금잔디 골드 잔디 금잔디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금잔디. 예. 안녕하세요. 그 잔디 잔디 골드 잔디. 네. 아니 저도 이렇게 인사를 드릴 때마다 와, 잔디라는 이름 쓴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금잔디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받침이 잔이라는 그 받침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잔디예요라고 하면 뭔가 편안함을 주면서 정말 금빛 물결 잃는 뭔가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래요. 안녕하세요. 금잔디예요. 잔디가 우리한테 얼마나 친숙해요. 그쵸. 그쵸. 뭔가 친숙함과 그 분위기와, 사무처와는 좀 뭔가 외형상 다른 느낌. 잔디가 친숙하면서 또 금이라는 단어를 붙이니까 또 명품 같은 있어 보이고. 안녕하세요. 김혜영이에요. 안녕하세요. 금잔디예요. 달라. 맛이 달라. 네, 오늘 그럼 명품 금잔디와 함께도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길 기대하시면서. 네. 네. 마치 관광버스 탄 기분이에요. 여행하는 기분이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아, 네. 좋아요. 달려볼게요. 전용수님, 금잔디씨, 네. 시원한 고민 해결해주셔서 월요일 기대가 됩니다. 오. 우후, 힘난다. 콩으로 1397님. 잔디씨, 오늘 블랙이네요. 저는 블랙커피 한잔하면서 이거 드릴게요. 우후. 들으세요. 네. 커피 좋아하세요? 네. 저 너무 좋아해요. 아. 저는 근데 우유를 살짝 섞은 카페라떼를 더 좋아해요. 그렇구나. 네. 커피 잘 마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러워. 어디 못 드세요? 아, 저는 마시면 잠을 못 자가지고요. 진짜 그런 게 있는? 저는 몰라요, 그게. 그 때문에 잠 못 자는 걸 수도 있네요. 어제도 제가 잠을 못 자서 왜 잠이 네. 안 오지, 안 오지 했더니, 아, 커피를 몇 모금 마셨더라고요, 또. 있구나. 아, 괴로워요, 진짜. 네. 김경수님, 네. 잔디, 잔디, 금잔디, 고급 잔디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진짜 골드 잔디도 아니고, 고급 잔디. 좋다, 네. 제가, 안녕하세요, 잔디, 금잔디, 골드 잔디, 금잔디. 아, 이게 고급 잔디로도 들릴 수도 있겠다. 명품 잔디. 아, 감사해요. 네, 저도 감사해요. 우리 네. 잔디 씨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여러분. 네, 오늘 금혜영 씨와 함께 합니다. 네. 맞아. 세금 쳤으니까. 그럼요. 네. 네. 자,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방송 중에 내 말 좀 이라고 말머리 달아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홈페이지 코너에 올려주셔도 아주 좋아해요. 저희가 문자샵 1061 5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킹글은 100원, 모바일 콩은 무료가 되겠습니다.